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외제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외제차는 무엇이냐, BMW 5시리즈 그 중에서 가장 요즘 효자 모델 520i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5시리즈예요. 520i가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냐면은, 우리가 5시리즈 디젤 하면은 화재차, 소방차, 분란차, 길거리에서 자꾸 불이 나, 디젤이. 그래서 BMW에서 안 되겠다, 저렴한 520에 가솔린을 내놓자 해가지고 나온 520i예요. 맨 처음에는 M 패키지가 아니면은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안 스포티해 보이니까. 사진으로 봐도 아 520i 너무 노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520i를. 괜찮네. 범퍼랑 이런 데 봐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지? 너무 이뻐요. 이런 데가 원래 M 패키지는 우락부락하단 말이야. 이렇게 범퍼랑 이런 데가. 요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엘레강스해요. 부드러운 느낌. 제가 아까도 준PD한테 얘기했어요. 야, 5000대 G70이 웬 말이냐. 차주가 한 5600 요 정도 샀대요, 이거를. 그럼 G70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5시리즈지, 당연히 무조건. 아까랑 생각이 좀 바뀌었지, 막상 실물 보니까. 제 드림카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걸로. 그지? 5000대 G70 사느니 무조건 요거지. 어, 너무 이쁜데? 여기 이제 앞트임하고 밑에 범퍼 같은데 보시면은 M 패키지랑 다르게 엘리강스하게 딱 이어졌어요, 부드럽게. 어, 저는 이제 M보다 이런 것도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 원래 보통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흰색을 많이 골라요. 그런데 흰색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다면 블랙은 좀 더 중후하고, 앞모습만 보면 7시리즈를 본 듯한 느낌? 어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각보다 이뻐? 그릴이 되게 이쁜데요, 생각보다. 어, 그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였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릴이 너무 이뻐요. 어우, 괜찮아. 준PD, 너의 드림카는 이걸로 하자. 그러니까 느낌을 또 봐야 되니까 주행 한번 해보고 봐봐. 너 나중에 여자친구 오빠 차 뭐야? 어, 나 현대 제네시스 G70 이렇게 설명할 거야. 오빠 차 뭐야? 나 BM. 야, 그 끝 아니야? 알잖아, 여자들은 BM 벤츠하면 1억인 줄 알아요. 어머, 이 오빠 1억짜리 차 타고 다닌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보면 그의 절반 정도 된다는 가격. 아, 나는 5시리즈다 진짜. 아, 난 생각보다 너무 이뻐요. 이 옆 라인도 봐봐. 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 옆모습 라인이 너무 이쁘잖아. 국민 외제차 요 느낌. 근데 휠 한번 보시면은, 이 휠이 BM에서 나온 휠 중에는 제일 못생기긴 했어요, 사실. 근데 18인치, 좀 인치가 낮으면 뭐가 좋다고? 차가 못생겨 보인다? 아닌가요?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기름값은 덜 들고 간지는 좀 좋고. 하긴 저 BM 마크 있으면 됐잖아. 그렇죠. 그렇지. 저 마크 있으면 뭐 중요한가? 달리고 있으면 어차피 뭐 또 그렇지. 요 럼라인 같은 경우도 M 패키지랑은 틀려. M 패키지는 요 밑에 사이드 실 요런 데도 느낌이 다 다르고, 휠조차도 훨씬 더 간지가 나요.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하지만 5천만 원대 BM 520i라면 요런 게 다 상쇄된다. 자, 이 뒷모습 같은 경우도 너무 깔끔하지 않니? 자, 뒷모습도 아주 깔끔해. 뭐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야 뭐 M 패키지가 아니어서 좀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차 안에만 있는데 뭐 신경 쓸 거야 이거, 그지? 뒤에는 좀 아쉬운데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아쉬워? 앞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20대였으면은 난 이 차 별로였을 것 같아. 그냥 무조건 강렬해야 되거든. M 패키지 빵 이렇게 딱 M이라고 써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엘레강스함, 아까도 얘기했던 엘레강스 너무 좋아요. 이런 부드러운 느낌, 좀 품이 있어 보이고. 그럼 이제 트렁크를 열어볼 건데, 짐 들고 있어. 열어야 돼. 바닥에 놓을 거야? 간지 떨어지게? 어떻게 해야 돼? 발 한번 넣어보고 언제? 어? 우와. 그래서 이렇게 어때? 야, 이런 거 진짜 좋다. 아, 트렁크 넓이는 되게 넓은 편은 아니야. 옆으로 여기 초반에만 좀 넓다가 안에가 굉장히 좁네. 여러분, 트렁크는 넓은 편은 아니니까 엄청 패밀리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골프백 이렇게는 들어가겠다, 그지? 어, 요렇게는 들어가고. 어, 이거 근데 뒷좌석이랑 연결 안 돼 있는데요? 어, 520i 같은 경우는 이거 별로다. 의자가 안 접혀, 앞으로. 그래서 얘 타고 스키 못 타러 가. 아, 이거 그럼 가운데도 안 뚫려 있어요? 응. 아, 이거 못 사겠다. 아, 저 스키 타야 돼. 그지? 네. 스키 하나 때문에 5시리즈 못 산다. 어, 그거는 진짜 별로다. 준 PD는 5시리즈 아주 쉽게 살 수 있지만 스키를 못 타기 때문에 패스. 저 스키 때문에 패스. 여태껏 제가 BM을 많이 타왔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실내예요. 익숙한 실내인데 훨씬 세련되졌다, 진짜. G70을 논할 때가 아니야. 진짜 훨씬 고급스러워. 어우야. 이제 핸들 조절. 아, 핸들 조절도 있구나. 아, 그래서 앞뒤로 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이런 기능까지 다 있고, 그립감은 참 좋아요. 젊어 보이지 않아, 되게? 이뻐요. 아, 그리고 이 색깔이 완전 브라운보다 더 이쁘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뭐 이런 데 보시면은, 근데 무선 충전. 하, 요즘 무선 충전 기본이야. 하지만 잘 안 한다는 점. 컵홀더가 좀 많이 작아요. 큰 커피 같은 건 잘 안 들어가겠지. 옛날 오이파이다 7천 얼마 주고 샀었거든. 야, 근데 지금 가격이 훨씬 싸졌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 특히 옵션이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하이그로시 느낌이, 손 지문 때나 이런 게 많이 타는데 색깔하고 어우러지니까 되게 고급스럽다. 보드는 스포츠, 컴포트, 뭐 에코. 에코는 이제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딱 되고, 더 터치도 됩니다. 오, 야, 야, 터치도 그치. 되고. 내비는 좋은 편이에요, 이거? 외제차는 내비가 안 좋다고. 쓰레기.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느 순간 야밤에 산으로 안내하고 있어. 괜히 이거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핸드폰 내비를 써야 돼. 아, 모든 외제차는 다 쓰레기라고 보면 돼, 웬만하면. 아, 그러면은 저거는 거의 멋이네요. 순환 곳 찾아갈 땐 이거 편해. 강남. 얘가 잘 찾아줘. 근데 단점이 곧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회전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막 그럴 때도 많고 오류가 많아. 독일에서부터 보내주나 봐, 정보를.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결국 귀찮으니까 다 이거 쓰는 거야. 드론도 없고? 아, 얘 드론 없다. 독일에서 안 보내주는구나. 아, 얘 독일하고 협정이 안 돼 있어. 520 아이만 없는 거야. 아, 얘는 서라운드 뷰가 빠져 있어. 준필이, 너랑 나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에 땀이 많아 없어? 땀 많죠. 땀 많지. 얘가 뭐가 없을까? 통풍 시트가 없어. 그럼 뒤에서 땀 나면 끝이네요. 겨터파크 그냥 개장하는 거예요. 뒤에서 풀어줘야지 그냥. 풀어줘야지. 등땀이나 허벅지 땀은 에어컨 튼다고 해결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520i가 내 보기에는 옵션 빠진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라운드 뷰, 4존 에어컨이 없고 뭐 다 괜찮아. 근데 다 괜찮은데 난 통풍 시트 하나 없는 거? 그게 좀 많이 불만이에요. 5시리즈만 없어요? 520만. 그런 걸 빼고 가격을 좀 낮춘 거야. 대신 필요한 안전장비는 다 들어있지. 모든 안전장비는 풀세팅이 돼 있고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은 다 빼버린 거야.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일단 진짜 나 이런데 휴지 드리크만. 예. 휴지가 많고요. 휴지 드리크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내는 잘 구성이 돼 있고요. 요 가격대에서는 G70 저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계기판도 되게 이쁘네요. 그럼 컴포트, 스포츠. 와, 틀리지. 야, 1600km 탔는데 비워줬다. 와, 재밌겠다. 와. 야, 이거 막 조져도 돼? 막 조져야지. 막 조져? 오늘 1000km 찍어야 돼. 오늘 1000km랑 찍어? 1000km 찍어. 오늘 이거 봉인 해제. 네. 스포츠 모드 놓고 봉인 해제 한번 시켜? 네, 의람이 한번.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 주황으로 싹 들어오네. 이쁘다. 지금 주황색으로 세팅이 났는데 저녁이 되면 메뉴 딱 들어가면은 옆 라인에도 이게 있네요. 다 있지. 조수석도 있고. 뒷자리에도 있나요? 뒷자리까지? 아, 그럼. 좋다. 색상. 다 고를 수 있는 거야. 딱. 되게 많지? 되게 적은데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막 광활하지도 않지만 타기는 딱 좋은 발밑 공간도 여유 있고 준PD가 탔던 뒷자리 그대로 그랜저랑 K7보다 뒷자리는 좁아.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게 길어가지고 요 공간은 좁지만 요게 넓어서 앉았을 때 더 편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앉아있을 때 더 승차감이 좋고 후륜 기반이라 가운데 앉는 건 불편해. 가운데 머리 다 가운데 4인승이다. 4인승이지 거의. 요 안에 봐봐. 여기 아이소픽스. 애기들 태울 때 요런 게 다 이쁘게 돼 있네. 아이를 두 명 가지신 분들도 카시트를 두 개 실을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가진 부모님들도 딱 태우기 좋은 차지야. 자꾸 G70이랑 뭐 비교해서 그런데 그 가격대와 이 가격대면 당연히 이거 아니냐? 저 같아도. 그지? 막상 실론으로 보니까 틀리지? 너무 달라요.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훨씬이지. 외제차. 21살의 외제차. 너 무슨 로또 된 줄 알겠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내리면은 도시락. 응, 도시락.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좀 많이 아끼는 거지. 도시락 오픈 안 돼요? 그냥 이게 팔걸이 정도? 팔걸이랑 커피 한잔 해라 뭐 이 정도? 그리고 옛날에 7시리즈 2년 정도 탔는데 그 7시리즈랑 비교해도 당연히 그 7시리즈가 더 광활하고 좋고 한데 세련됨은 거의 뭐 꿀리지가 않아요. 너무 잘 나왔다. 저는 솔직히 벤츠 2350인가?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치?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게 훨씬 비싼데. 네. 9천 정도 주고 샀다 그랬는데 거의 반값인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력이 낮아도 운전재미는 훨씬 더 있을 거야.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소음은 어떠냐? 조용한데 좀 높은 기통의 디젤 느낌이 살짝 나. 달달달달달달달. 그치? 밟을 때랑 그 잠깐 서 있을 때랑 네, 좀 틀리지? 네. 여러분 살짝 4기통 가솔린의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달달달달달 이렇게. 그랜저보다 조금 시끄러운데요? 그랜저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네. 아마 또 성격이 다른 차라 그런 것 같아. 근데 얘가 시트랑 이런 게 그랜저보다 좀 편한 것 같아. 나도. 나도 얘가 훨씬 편한 것 같아. 이제 5시리즈를 옛날에 많이 물어봤잖아. 528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재미는 비슷해. 그냥 뭐가 더 빨리 나가냐 안 나가냐 차이? 5시리즈 같은 경우가 항상 E클래스, 뭐 A6, 국산차를 비교하면은 제네시스 G80 뭐 이런 거랑 비교가 돼 항상. 근데 나는 거기서 항상 5시리즈를 손을 들었거든. 근데 왜 G80 샀어요? 이제 뭐 AS랑 뭐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그리고 5시리즈가 이렇게 5천대에 살 수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지. 왜냐면 결국에는 할인 받아도 6천대였거든. 그것도 최하위급이 이렇게 5천대 때까지 넘볼 수 있는 5시리즈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빠는 거지. 내가 6,7천대였어 봐. 이 정도로 빠르겠니? BM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마력에 대비해서 빠르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항상 제깍제깍 나한테 반응을 해줘. 밟으면 밟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실내 어때? 죽이지? 이거 벤츠보다 훨씬 좋다. 칼치기. BMW는 칼치기. 큰일 나요. 내 차선만 지켜가면서 잠깐 차와 사이가 벌어졌을 때 한 번씩 밟는 요 느낌으로 하는지 칼치기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우회전 해야 되잖아요. 칼 맞아.
당연히 G70보다는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 그렇지만 그랜저나 G80에 비교하면 훨씬 잘 나가. 그리고 520i이라서 연비도 한 평상시 9에서 잘 밟으면 10. 아 지금 8이네. 지금 8.7 정도? 좀 더 내가 부드럽게 밟고 차 안 막히는데 달리잖아. 그러면 9, 10도 나와. 그렇게 아쉽지도 않은 연비야. 주행 때문에 다시 다시 또 마음이 기울여? 네, 다시 좀 기울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역시 부자 21살은 틀리구만. 언덕길. 이렇게 밟으니까 어때? 장난 아니지? 잘 나가네요. 차가 비어서 한번 밟아봤는데 준PD가 다시 감동했습니다. G70보다 좀 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밟으면은 당연히 엄청 잘 나가지. 기름 쫙쫙 먹어가면서. 조수석 느낌 어때? 네가 딱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야. 갑자기 제 꼬리가 잘생겨 보인다? 아 그럼? 어, 오빠 BM 타는 네. 오빠다? 그때 벤츠랑 좀 다른 감성이 있지? 좀 더 강력한 남자네. 벤츠 이클이랑 얘를 비교하면 이클은 그거를 타고 강남에 또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될 것 같다면 얘는 지금 팔당 때문에 스타벅스로 가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런 느낌 아니야? 네. 딱 주말에? 적절한 비유다. 놀러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간지 느낌 딱 나잖아. 근데 솔직히 저는 주행 옆에 타는 사람으로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옆에 타는 것도 또 중요한 게 친구들은 다 뒤에 타잖아요. 그때 뭐 너만 즐거우면 네. 된다며? 아니 근데 이 차는 또 뒷자리도 넓고 하니까 여행 가는 느낌에 또 애들 많이 태울 텐데 타는 사람들까지 만족시키려면 더 한 2천만 원 더 있으면 돼. 그래서 그 530i 이런 거 사면 돼. 530i? 530i 이런 거 사면 아주 다 해결되지. 아주 쉽게 가오 살려면 2천 더 질러? 7천이요? 5천대 카푸어나 7천대 카푸어나 똑같은 거 아니야? 7천이면은 G80 사죠. 아 또 G80? 우리 대체원은 준PD였습니다. 이제 악플 좀 이제 별로 아무렇지도 않지? 네. 너 좀 카타르시스를 느껴하는 것 같더라고. 야 무플보다 낫잖아 그치? 네, 그쵸. 나 훨씬 나.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 야 무플 달려봐. 악플이라도 달려야 재밌지 그치? 520i의 소음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의 사이 정도? 이 정도 탈만하지.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총평. 6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 5시리즈 저는 솔직히 오늘 지금 너무 감탄해가지고 너무 깔 게 없어요. 웬만한 기능 다 들어있고 안전사양 다 들어있어. 이거 타야 돼. 지금 재고 다 떨어져서 이제 2020년형 나올 텐데 알잖아 얘네 시간 지나면 또 할인하는 거. 조금만 기다려봐요. 또 할인 시작해. 폭발적인 할인. 2020년형은 뭘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5천만 원대로 이게 나온다. 와 그럼 이거 지금 폭발적인 인기일 것 같아요. 주행도 해봤는데 180마력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요. 그 마력대에 비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재밌기도 재밌고 뭐 패들 시프트 이런 게 없어도 훨씬 더 재밌어요. 그리고 뒷자리 공간도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부담 없고 재벌이는 무조건 이 5시리즈입니다. G80, G70보다도 얘예요. 어? G80보다 얘라고요? 나는 이제 G80을 좀 중후한 느낌에 국산차 이제 AS 편하고 나도 그런 모든 편의성을 생각해서 제일 했는데 5천만 원대 얘가 나오면 얘지. 저 G80도 6천 얼마에 샀는데 이게 더 싼데. 사람들이 이거 1억인 줄 알고 G80 가면 좀 한 5, 6천 대인 줄 아는데. 어쨌든 5시리즈 최강입니다. 520i 사세요. 520D보다 조용하고 연비 나쁘지 않고 적절히 잘 나가고 4인 가족 타기 딱 좋고 혼자 타기에도 좋고 여자친구 태워서 8단 가서 타복스 가기 딱 좋은 차.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인정. 다음에는 Q7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너무 외제차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 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요즘 우리 좀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박스터. 여러분 박스터도 준비되어 있어요. 박스터 진짜 기대됩니다. 야 씨 우리 이거 끝물 국산차 재고차 원하다 갑자기 그치? 갑자기 떡상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는 Q7으로 돌아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